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오늘 빅마우스 11화가 방영되네요. 최도화 시장 관련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빅마우스 인물 중에 말할 내용이 가장 많아서 아주 길어지는 관계로 나눠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도화 스페셜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역 배우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건데요. 에날포럼 사람들 중에도 아이가 안 보여요. 대사에서도 안 나옵니다. 최도화 현주희 부부도 불임 상태죠. 최도화는 아이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현주희는 계속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주희는 자리에서 어떤 의학 논문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줄기세포 이식 수혜자와 혈액학적 악성 종양 환자의 백신이라고 나옵니다. 이 문장은 어느 단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는 영상 한 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빅마우스 11화를 보고 만약 저희 심증이 맞았다면 정말 재미있는 소설을 한 편 써드릴게요.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줄기세포 이식 수혜자가 현주희라면 아마도 불임 치료일 수도 있어 보여요. 다시 최도화에게 집중해보겠습니다. 최도화는 본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이유도 지금 본인이 저지른 악행에 따른 거겠죠. 강 회장에게 가족이 희생되고 그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최도화도 이미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할 수 있겠죠. 자식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식을 낳고 싶은지예요. 빅마우스 1화 오프닝에서 박창호가 했던 대사를 아시나요? 내 인생의 목표는 단순 명료해. 폼나게 성공해서 가족들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사회정의? 무슨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릴? 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단어는 가족이에요. 최도화는 그 무시무시했던 강 회장과 NR 포럼의 몰락이 강 회장에게 믿음직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창호와 고미호의 처절한 사투를 보면서 가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느꼈던 거죠. 과거 회상씬 중에 박창호와 고미호와 고기광이 윗집에 올라가서 박사를 내는 장면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빅마우스를 NK화학 희생자의 유가족의 모임이라고 가정하면 끈끈한 유대감이 생명인데 혹시나 고기광, 고미호, 그리고 노박, 박창호를 보고서 역시 결국엔 혈육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 과연 최도화가 빅마우스일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최도화가 빅마우스가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선한 반전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많은 흑막에 최도화가 있는데 결론까지 최도화면 흥미가 떨어지지요. 그런데 최도화가 빅마우스의 조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빅마우스는 고기광이 유력합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빅마우스는 노박과 고기광이 공범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고기광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1화에서 사위가 사체를 쓰면서 무리수를 드는 동안 경찰이었던 장인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판사에게 뇌물을 먹인다고 할 때도 안 말렸죠. 일단 이 비밀은 박창호와 고기광만 알았을 텐데요. 결국 판사가 바뀌어서 패소하고 급격히 더 궁핍해집니다. 돈에 쪼들리다 보니 박창호는 최도화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런 스토리가 진행되게 되었죠. 강 회장이 공지훈과 최도화가 있는 앞에서 박철수 부장판사란 인간을 구워 삶아야 하는데 자기와 원수지간이라고 했죠. 이때 최도화가 같은 스터디였다고 하며 자신 있어 합니다. 결국 빅마우스의 사법계 컨트롤은 최도화가 맡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 고기광의 지시로 1화 박창호의 재판에서 판사를 바꾼 건 최도화입니다. 그러면 최도화가 보스고 고기광이 부하일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기광이 컴퓨터에 앉아서 방송국에 회원 가입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기광이 만든 아이디는 KING 킹이었습니다. 킹 뒤에 무슨 숫자나 기호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킹 끝이에요.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뜻은 아니었을까요? 재밌는 건 비밀번호가 7788이었습니다. 농담으로 7788 하면 NR 포럼 애들이 자주 말했던 낄끼 빠빠가 생각나네요. 고기광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추후에 스페셜로 다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내 현주희는 이미 최도화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에 현주희를 차기 후계자로 생각했죠. 그만큼 현주희는
빅마우스 세계관에서 최고 수준의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1화에서 박창호가 빅마우스로 체포되고 고미호는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나와서 구천병원에 입사 지원을 합니다. 이때 면접관으로 병원장인 현주희가 들어오죠. 현주희는 당연히 고미호가 박창호의 아내란 것을 알았겠죠. 고미호는 박창호가 잡히자마자 얼굴을 다 드러내고 인터뷰까지 했으니까요. 이때 현주희는 면접 평가서에서 모두 A를 체크하고 고미호를 입사시켰습니다. 왜 현주희는 고미호를 병원에 들여놓았을까요? 현주희는 강 회장과 구천병원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밀들을 알고 있고 담당자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취약한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교도소 쪽이에요. 병원과 교도소를 계속해서 넘나드는 인물은 고미호죠. 고미호에게 의심가는 부분을 조금씩 오픈하면 박창호에게 전달이 되고 그 안의 상황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바뀌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퇴사 처리하려고 모션을 취했던 것도 더욱 고미호에게 시간 압박을 해서 빨리 파헤치게끔 만드는 거죠.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단서를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단서는 바로 남편에 대한 비밀이겠죠. 고미호는 교도소와 병원에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최도아와 상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주희는 남편 최도아를 매우 사랑합니다. NR 포럼이라는 아주 강력한 집단의 리더가 될 수 있음에도 남편에게 양보했죠. 그런데 이제 고미호가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준 덕분에 남편 최도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버렸죠. 과연 그 사랑이 지속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빅마우스 11화의 포인트는 현주희입니다. 여기서도 현주희의 비중이 없다면 최도아의 서브 캐릭인 거고 뭔가 포커스가 잡힌다면 후반부 핵심 인물로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빅마우스 11화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확정되면 바로 관련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최도아, 현주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 작업해서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